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요즘 지역에 논란이 되는 이슈를 인천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달 초 인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열렸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짚어보고 또 최근 가장 핫한 이슈인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체 매립지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차례로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인천을 비롯해 가장 이슈가 되는 사안 중에 하나가 오는 2025년 종료 예정인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조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를 정부가 주도해서 주민의 이제 공모를 받아 선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매립지 선정은 지자체 사무라고 선을 긋고 있어요. 인천시가 매립지 선정을 정부가 주도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 지금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과 서울, 경기, 즉 대한민국의 절반의 인구인 2,600만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1989년도에 이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될 당시에 그 당시에도 지금의 이제 환경부인 환경청이 계획을 수립했고 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조성이 됐거든요. 현재도 환경부가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은 지자체 사무가 맞는데요. 건설과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 그 폐기물은 국가와 또 지자체가 공동 사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최근 4년간의 그 생활 폐기물 반입 비중을 보니까 16에선 20%인 반면에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은 79에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굉장히 높은 반입률을 보이고 있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지금 환경부가 국가사무에도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환경부 주도로 해야 된다고 또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쓰레기 정책이야말로 정말 환경부가 주관을 해서 국가의 폐기물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하고 또 이걸 이런 것들을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노력,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노력들, 그리고 만약에 대체 후보 그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면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반입 규제도 강화하고 또 반입 수수료라든가 또는 총량제, 또 직매립 금지 등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 정책들을 같이 좀 주민 설득으로 이어져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선진화된 폐기물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도권의 대체 매립지는 환경부가 주관을 하고 또 범정부 차원에서 공모 조건도 좀 강화하고 또 반입량을 감축하는 이런 대책들도 같이 좀 더불어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도 사실 지역 사회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광호 처장께서는 주민 공모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주민 공모 방식도 대체 매립지 조성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인천시가 지금 정책 방향을 세우고 있는 주민 공모 방식하고 환경부가 주도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 많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인천시가 환경부로 오히려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인천시도 좀 주의 깊게 좀 듣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공모 방식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서울과 경기도에서 어떤 지자체에서 이거를 공모 참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은 좀 많이 듭니다. 특히 서울은 예전부터 대체 매립지 조성하는 부지가 없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온 상태고 경기도는 수도권 매립지가 처음 이제 만약에 생기게 된다고 하면 생기는 공모를 해야 되는 건데 과연 어느 지자체가 할 건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 공모 방식으로 했을 때 안 될 경우에 대한 대책은 인천시도 스스로 좀 세워놓는 것이 좀 필요한 겁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공동의 매립장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인천시도 스스로의 인천 지역의 대체 매립지 조성은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공모의 맹점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공모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현재 쓰고 있는 3-1 공고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3-1 공고가 2025년까지 예정이 되고 지금은 2024년에 종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4자 협의에 따르면은 3-10을 쓰고도 계속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돼 있기 네. 때문에 시에서 입장을 정한 것처럼 그리고 시민들이 얘기한 것처럼 3-10을 어떻게 종료시킬 건가 주민 공모 방식과 함께 이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우지 않으면은 3-10 이상, 3-2나 네. 3-3까지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 공모가 만능이 아니라 주민 공모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하면은 주민 공모로 생기는 이런 맹점들에 대한 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네. 이런 건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인천시가 이 대체 매립지 선정을 위해서 용역조사까지 마친 걸로 아는데 그렇죠. 예, 예. 이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정부 주도 공모를 요구했단 말이죠.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는 그 정보공개 신청할 때 해놓은 상태예요. 평국지원대에서 예. 인천시에 정보공개 신청을 했는데 이번 달까지 그 용역 결과가 준공이 마친다고 하더라고요. 마친 이후에 정보공개를 할 것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일단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빠르게 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의 혈세로 만든 용역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정보 공개를 통해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대책과 공감대가 특히 공론회장이 시민들하고 함께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민 공모 방식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대체 매립지 용역 결과 내용들이 공표가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주민 공모 방식이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대체 매립지 조성의 압박 수단으로 네. 작동을 하게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결과는 어떻게든 빨리 좀 발표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러다가 또다시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많은 게 사실인데요. 인천시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의지가 좀 확고한가요? 네, 여러 자리를 통해서 저 인천시의 입장은 좀 분명히 밝히긴 했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매립지는 이제 92년부터 지금 매립이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27년간 그리고 3-1 공구가 사용 종료되는 25년까지 따지면 약 33년간 네. 저희가 인천이 피해를 지금 고스란히 안고 있는데요. 이 30년간 인천 시민이 받았던 고통에 대해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도권 매립지는 3-1 공고를 끝으로 저희가 종료한다는 예, 인천시의 입장은 예, 여전히 확고합니다. 아,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대체 매립지 조성에 대한 현실적인 네. 대안을 좀 고민해 봐야 될 텐데 네. 지역사회에서 인천시에 좀 재현할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첫 번째는 투명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의 대체 매립지 조성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는 겁니다. 예. 지난 시정부 시절에 수도권 매립지 관련되어 가장 논쟁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요. 밀실로 추진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의견이나 서구 주민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시장의 공약도 어긴 채 4자 협의를 만들어가서 부실 협의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근데 그거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에 관련돼가지고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하는 논의 과정이 없는 채 네. 그냥 시의 일방적인 정책 방향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4자 협의 결과도 나왔던 거고 네. 지금까지 그 결과로 인해서 3-1 공구 종료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네. 과연 이것이 3-1 종료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들이 계속 제기되는 거죠. 네. 만약 인천시가 선언을 했지만 4자 협의에 따르면은 3-1 공구 이상을 쓸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네. 서울 경기 환경부가 아니 예전에 합의했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인천시도 할 말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체 매립지 조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투명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론회장을 충분히 만들어가면서 논의해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조금 걸리더라도 충분히 사회적 진통 없이 갈 수 있다. 이걸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이 좀 먼저 필요할 네.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4월 초에 인천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관광현장에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 네, 맞습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정부가 관광정책을 위해서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을 하면서 설치된 범정부 회의체인데요. 2017년 이래 지금 네. 매년 1회 지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
진행해 오던 행사를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로 인천에서 그것도 이제 현장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이 회의에는 이제 대통령을 포함해서 총리와 장관 등 15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부 청사가 아니라 인천이라는 또 관광 현장에서 이 회의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일단 1차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회의 때 인천이 한반도 평화 또 미래 관광 전략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중심이 되겠다는 좀 의지도 좀 피력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관광 전략 회의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개최 의미를 좀 짚어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박남춘 시장이 인천이 한반도 평화 미래 관광 1번지가 되겠다. 네, 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박남춘 시장이 이렇게 좀 강조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네. 그 배경은 뭐 저희 인천 시민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인천은 세계 최고의 공항과 또 항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난해 인천공항 제2 여객 터미널이 개장을 했고 또 곧 그 26일이죠. 그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또 개장을 합니다. 또 금년 말에는 신국제 여객 터미널 개장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좀 좋은 여건과 또 정부의 약간 좀 지원도 있으면서 최근에는 이제 국내 관광객과 또 국제회의 개최 건수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천은 GRDP 지역 총 그 지역 내 총 생산 전국 대비해서 약 5%인 반면에 관광 분야 관광 산업 비중은 좀 못 미치는 3.1%에 좀 불과하거든요. 이런 좋은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도 인천의 어떤 관광지로서의 그런 매력을 충분하게 저희가 발산시키지 못했던 부분들은 여전히 어떤 인프라 부족과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인천이 이런 공항과 크루즈 시설을 잘 활용을 해서 좀 정말 그 전국에 정말 그 독보적인 어떤 관광 도시로서 또 중심 도시로서 또 그리고 세계 그 마이스 도시로서 조금 좀 특화된 차별화된 그런 이제 관광 도시로 좀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점들을 이번 회의 때도 좀 잘 어필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런 자원뿐만 아니라 지금 구도심에 그런 이제 역사문화지구와 또 정말 160개가 넘는 그런 이제 섬을 저희가 또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 점도 정말 저희가 천혜 자원을 활용한 그런 이제 그 관광 인프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저희가 잘 엮어서 또 잘 이제 고민을 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평화 그리고 어떤 미래의 어떤 관광 중심으로 좀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또 박남춘 시장께서 제안을 좀 하셨습니다. 네, 다양한 관광 인프라들을 통해서 또 관광지 인천으로서의 매력을 뽐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인천에서 개최됐던 회의인 만큼 인천에 힘을 좀 실어주겠다는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박남춘 시장이 구체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국제회의를 좀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관광객이나 또 크루즈나 공항 관광 환승객들 이런 분들을 좀 대상으로 좀 정말 인천에 조금 주둔하고 좀 인천을 관광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좀 필요한 게 그 교통 인프라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이제 저희가 정부 지원으로 수건 사업이죠. 영종과 또 신도 강화를 잇는 그 평화도로 1차 사업이 그 영종에서 신도를 잇는 구간이 우선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가 평화와 미래의 관광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강화와 영종을 좀 연결하는 그런 것이 정말 필수적이고 또 그리고 지금 차로도 2차로에서 좀 4차로로 확대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신도에서 강화를 잇는 2차 그 사업이 좀 조속하게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에 좀 건의도 했고요. 또 26일에 개장하는 최대 크루즈 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많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김 대변인께서 지금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인천이 한반도 평화 미래의 거점이자 또 관광 1번지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인프라가 정말 중요하겠지만 이 관광 자원의 발굴도 못지않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 자원으로서의 잠재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부분을 더 확충해야 될까요? 김은경 대변인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몇 가지 좀 짚어볼 만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인천시하고 정부하고 같이 해서 특히 도로를 개설하는 사회적 간접자본의 인프라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인천을 관통하는 도로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인천
항과 인천공항이 있는 곳과 수도권이 연결되는 사회적 인프라가 만들어지는데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특히 중국이나 외국인들이 과연 인천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려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인천에 머물지 않고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 경기도의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그 도로가 만들어지고 사회적 인프라가 만들어진다는 치더라도 네. 인천에 있는 관광에 대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전부터 제2터미널이 만들어지고 제2공항터미널이 만들어지더라도 예. 인천에 머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평가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인천 지역의 내수 경제, 특히 인천 지역의 역내 소비를 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나 비율을 봐서라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굉장히 문제의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게 관광산업을 통해서 인천 지역 경제가 탄탄하고 내수경제 잘 돌 수 있게끔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인천의 주민들을 통한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김경 대변인께서 섬과 역사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 예. 인천이 가장 큰 장점은 섬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건데 과연 외국에 온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지역에 온 사람들이 섬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느냐 그리고 섬에 있는 주민들이 온 다른 시민 관광객들을 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개발되어서 지속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직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역사 문화와 관련돼서도 인천 지역의 다양한 역사 문화들이 특히 근현대사 역사 문화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잘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현대 역사 문화를 다른 지역에 와서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쉽게 배워갈 수 있게끔 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세 번째는 평화에 대한 주제입니다. 지금 최근 제가 그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를 인천시가 같이 개최했는데 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기에서 평화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인천관광공사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팜플렛을 하나 만들어서 네. 인천 지역의 평화와 관련된 각각의 관광 지역들을 소개해놓은 책자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그 지역에서 평화운동을 15년 넘게 했는데 처음 본 팜플렛인 거예요. 네. 굉장히 고무적이기도 한데 아직 인천을 평화 관광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특히 인천을 한반도 정세가 좋아졌을 때 평화 관광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반도 정세가 안 좋았을 때 안보 관광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반도 정세나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도 평화의 도시, 평화 관광지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시민의식과 그런 인프라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 관광 인프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연이어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좀 인천으로 방문을 하고 있어요. 정부 주요 인사들의 방문은 또 지역 주민들로서도 이제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데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방문부터 시작해서 예. 해양수산부 장관,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방문을 했고요. 또 이번 22일에도 예, 국방부 장관과 예. 함께 이제 그 접경 지역 강화 옹진 군수들과 또 인천시장과 함께 또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국방부와 협의할 현안들에 대해서 또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서해 5도 어장 확대나 조업시업 연장 예. 그리고 이제 철책선 예, 그 제거와 또 이제 부분 개방의 문제 그리고 백령공항 예, 건설 등과 같은 또 인천의 중요한 현안들 그리고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천이 정말 평화 도시로 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이제 국방부의 현안들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그 중앙 정부의 그런 방문들이 단지 네. 이런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인천시의 현안을 좀 중앙에 알리고 또 중앙의 여러 부처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좀 의지를 보이는 그런 방문들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국비 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인천의 굵직한 그런 사업들도 이런 그 기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방문이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인천의 앞날과 또 기대감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예, 네. 네, 오늘 말씀 두 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와 함께했습니다.